저는 94년생. 몇 월이에요? 1월. 나랑 바꿔야겠네. 응응 맞지 맞지. 저도 94년생입니다. 아 정답. 정화요? 진짜 모르겠어요. 진짜 모르겠어요. 되게 어리게 보기도 했는데. 거기도 갔다가 여기도 맞아. 맞아 맞아. 저는 91년생이에요. 예. 한번 이게 줘야 되는구나. 어쩐지 조금 느낌이 있었어. 가까운 느낌이 있었어 약간. 근데 이 사이가 근데 요 사이가 뭐지? 그걸 전혀 모르잖아. 진짜 한 맞아. 1년 사이인 차이잖아요 지금. 누나 이제 일어나자. 나 일어나. 아, 일어나자. 아 혹시 저쪽으로 가. 혹시나요? 어? 아니 잠깐만 반전이 있나 봐. 진짜? 용호보다 맞나? 어떻게 되시는데요? 저쪽으로 가. 저쪽으로 가. 네. 여기 서현이랑 맞아요. 여기. 오빠. 6살 차이면. 90? 응? 90. 아, 저 89입니다. 아이고, 진짜요? 저쪽으로 앉아. 저쪽에 앉아. 진짜? 진짜? 진짜 완전 애기 같은데. 그러게? 진짜 동안이시다. 난 20대로 봤어. 좀 당황한 것 같은데? 윤재 씨? 저 89입니다. 아이고, 진짜요? 저쪽으로 앉아. 와, 저쪽에 앉아. 진짜, 여기 앉으면 돼요. 동안이다. 여기 진짜 동안이다. 진짜 동안이다. 편하게 앉으세요. 아, 네. 아, 누나 좀 가까이 와, 가까이. 윤재님은 94년생. 그러면 이제 5살 차이. 싫어하실 수도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너무 멀어진 것 같아. 괜찮아. 괜찮아? 연상 만나는 건 거의 못 봤어요. 오빠를 쳐다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조금의 당황스러움 그런 뭔가 기운이 자꾸 옆에서 느껴졌던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영향을 미칠까? 그거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. 유나님 나이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, 많이. 왜냐, 보거나 제가 생각했던 그 나이랑 좀 차이가 있어서. 프라이데이.